기이한 공룡탐험 17 괴상한 테레지노사우루스. 호두야! 어이? 야! 야! 따줘! 따줘요! 아이, 아이 무거워. 좀 가만히 있어봐. 에이! 내 거! 내 거야! 내 거! 아이고! 엄마야! 어디 가려고? 호디야, 괜찮아? 나 좀 도와줘, 푸구나. 어서 호두님 내놓으시지! 야! 야! 아이쿠! 아야야야야야야! 다들 왜 이리 난리야? 에이, 귀찮아! 너 해라! 아! 아, 귀엽다! 살려주세요! 잡아먹으려나봐! 어떡해! 걱정 마세요! 테레지노사우루스는 육식이 아닌 거냐? 당연하지. 저 녀석 보기엔 무시무시해도 얼마나 순둥인데. 어? 누가 말하는 거지? 우와! 공룡이었네! 뚜라뚜라 스캔! 피나코사우루스! 백악기 후기 갑옷 공룡이에요. 몽골의 고기 사막에서 살던 두꺼운 판 도마뱀이랍니다. 두꺼운 판이라. 온몸을 덮은 갑옷을 말하는 거군. 우와! 그리! 아, 어떠냐? 내 꼬리 곰봉 부럽지? 오, 피나코사우루스 멋져요! 그럼 나같은 발톱을 가진 저 공룡은 누구야? 뚜라뚜라 스캔! 테레지노사우루스, 커다란 낯을 가진 공룡이라는 뜻이죠. 고대한 갈고리 발톱은 1m나 되죠. 정말 내 키보다도 더 크네. 몸길이 10m의 초식 공룡이랍니다. 초식이라니 다행이다. 테레지노사우루스, 오해해서 미안해요. 나랑 놀고 싶어 그래요? 응, 내가 목욕시켜줄게. 아우, 간지러워요. 저 녀석, 드디어 친구가 생겼군. 친구가 없었어요? 아저씨, 테레지노 이야기해주세요. 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 어쨌건 모자라다고 놀림을 많이 당했었지. 배고파. 와, 냥냥냥냥. 어머, 너 누구야? 어린애가 벌써 도둑질이라니. 남의 집에서 그러지 말고 네 부모한테 가라. 전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려. 그게 신나는 일이냐? 이상한 애네. 얘들아, 가자, 가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이고, 가엾어라. 자, 이거라도 먹어봐. 와, 맛있어요. 세월이 지나 모습은 어른이 됐지만 마음만은 어린 테리 그대로지. 힘들었겠다, 언니. 내가 친구해줄게. 와, 따뜻하네. 그럼 우리 숨바꼭질 하자. 나도 같이 하자. 어? 형아! 어? 왜?
주인님께 가요. 네? 주인님이라니 누구 말하는 거야? 나줘. 어? 오신다. 가시오피아 준비해. 어, 빨리빨리 주인님이 오신다. 잘했다. 다들 여기 있었군. 누구시죠? 우리 주인님이세요. 뭐, 에? 사람 사이에 주인이 어딨다고 그래? 당신 대체 정체가 뭐여? 나? 어둠의 마법사지. 이 두 아이의 목숨을 쥐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하여튼 임마! 이걸 깨버리면 둘은 다시는 볼 수 없다고. 그래도 괜찮나? 안 돼! 제발 진정하라고! 자네들은 가만히 있어! 알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보이나? 수많은 아이들의 영혼이.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런 수가? 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죠? 왜 아이들의 영혼을 당장 풀어줘요? 그렇게는 안 되지. 순수하고 맑은 어린이의 공포심이 내게 힘을 주거든. 뭐라고요? 그거에 놀라다니 가설없군. 아무튼 이 마을 공룡이나 거인은 무섭기는커녕 웃기더만. 칭! 다 무섭게 잡아먹을 듯 해봐. 다 안 할래요. 나 무섭게 놀래키고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육식 공룡이냐? 어서 어떻게 좀 해봐. 네? 자, 따라해봐. 나 무섭지? 겁 많은 놈 말고 진짜 무서운 공룡을 내 앞에 대령하도록 하란 말이다.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대체 무슨 수로 데려오란 거야? 타임머신 있잖아요. 공룡 시대도 가고 한국사 탐험도 가고 한 거 다 아는데. 불그래. 그걸 말하면 어떡해. 뭔가 이상했어. 너희 날 속여 골탕 먹이려 했겠다. 그게 내가 직접 하겠어. 어디 이거냐? 아니면 이거? 이거 맞지? 안 돼! 타임머신이 작동했어. 설마 저 나쁜 아저씨가 공룡시대에 오는 건 아니겠지? 기이한 공룡 탐험 제18화 기이한 머리장식 공룡 편도 많이 기대해줘. 기이한 공룡 탐험 18 기이한 머리장식 공룡. 안돼! 왜 이래, 비켜! 빈치!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얘들아. 왜 그러세요? 이거 참으로 다행이다만
빈지는 어쩐다 봐. 도토리 박사님! 괜찮으세요? 에? 부모님, 너 계속 보고 있었던 게냐? 네! 빈치형은 어떡해요? 아마 너희가 있는 시대로 갔을 거야. 널 데려오려고 타임머신을 맞춰놨었거든. 부구나, 이제 네 역할이 중요해. 내 말 잘 듣거라. 이거 여기가 어디지? 야, 말해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휩쓸려 왔는데. 어쨌건 어디로 갈지 시간을 맞췄을 거 아니야? 몰라요. 분명 백악기 후기가 맞을 텐데 애들을 어떻게 찾는다? 살았다. 또 네 등 위에. 뭔데? 네 위에도 이상한 게 있다. 떨어져. 아이고, 뭐 하냐? 어서 도망가. 엄청난 무리가 달려온다. 숨어 빨리. 엄마나 같이 가. 방금까지 여기 머무른 게 틀림없어. 맞네. 다들 흩어져서 찾는다. 드로마이오사우루스다. 그게 뭔데? 빨리 내 손 잡아요. 감질라 대사라. 엉덩이, 내 엉덩이. 하마터면 짝꿍냉이 될 뻔했네. 무거워. 떨어져. 그렇게는 안 되지. 아파요. 됐다. 자, 이리야. 히파! 이놈들, 내 친구한테 뭐 하는 짓이야? 뭔 상관이야? 너도 내 말이 되고 싶어 그러냐? 이 녀석들 언제 왔대? 저리 가라! 이봐, 괜찮아? 아이고! 사우로! 안 되지, 어딜 가려고? 예? 아파요! 사우로! 뭐해? 안 가? 자, 이리야! 야, 어디 가? 잠깐! 찬밥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 누나, 먼저 먹어. 고맙다. 자, 그럼 맛있게 시식해볼까나? 어이? 잠깐! 그 공룡을 놓아줘! 그렇게는 안 되지. 너도 죽고 싶으냐? 육식 본능을 몰아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그 공룡의 배를 봐.
새끼를 가졌다고. 응? 정말? 맞아 맞아. 부탁이니 아기라도 낳고 잡아먹히게 해줘. 지금 가면 우리 아기들도 이 세상 구경도 못한다고. 누나, 어쩌지? 기이한 공룡 탐험 제19화 백악기 미국 탐험도 많이 기대해줘. 기이한 공룡 탐험 19 백악기 미국 탐험. 누나, 어쩌지? 먹이 앞에서 약해지면 안 돼. 우리가 얼마 만에 잡은 먹인데 그래. 하긴, 이 정도 크기면 다 같이 나눠 먹어도 배 터질 텐데. 빈지, 네 녀석 안 끼는 데가 없구나. 날 다시 지니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할 녀석은 나뿐이잖아. 그럼 그 전에 드로마이오사우루스들부터 말려봐. 그러면 나도 협조하지. 뭐 쟤들이면 공포심을 조장하기엔 딱이겠군. 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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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라.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봤지, 내 실력? 생각보다 강한 어둠의 마법사다. 자, 여길 봐. 레드썬, 넌 이제 나의 종이다. 난 너의 주인이니 복종해라. 네, 주인님. 그렇다면 빈천은 위험하잖아요. 그래, 부구나.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만 해다오. 꼭 악당 아저씨를 혼내주겠어요. 어둠의 마법사는 꼭 조심해야 한다. 네, 걱정 마세요. 호디야, 갈 데가 있어. 어? 지니 마을에 가는 거야? 아니야, 빈청을 구하러 미국에 가야 돼. 다 급해. 어? 어? 뭐야? 나도 갈래. 나도 데려가 좀. 우와, 난다! 하늘을 날아! 테디 언니 조심해. 그러다 떨어지겠어. 거의 온 것 같아요. 미국과 캐나다 중간쯤이네요. 어? 벌써? 박사님이 미국은 하루는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어쨌건 미국까지 빨리 와서 좋다. 그런데 어떻게 찾지? 타임머신을 타고 오셨다면 전파가 잡힐 거예요. 오! 잡히죠? 자, 신호가 잡히는 방향으로 운전해주세요. 거의 왔나봐! 어? 저기다! 잠깐! 쉿! 뭐든 시키세요. 이 빈치가 다 하겠습니다. 저 친구 왜 저러지? 뭔가 잘못됐나 봐. 좋다, 좋아. 그래, 뭘 해볼까? 옳지. 공룡을 종류별로 싹 다 잡아가자. 큰 돈을 벌게야. 우리를 잡아간다고? 빈치, 어서 내 등에 올라. 왜 이래? 됐어. 아이고, 주인님 괜찮으세요? 빈치. 아이고, 허리야. 넌 너 가만 안 둬. 아유. 너 이 녀석 혼나볼래? 감히 우리 주인님에게 고의한 짓을. 난 널 도와주려고 한 거야. 모르겠어? 용서할 수 없다. 히! 치!
녀석들 안 되겠어. 새끼까지는 나 그랬다. 이름을 모르니 영 부르기가 힘들군. 그거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름은 사우롤로푸스. 뭔 이름이 이리 어렵고 길어? 이 도마뱀이라는 뜻이죠. 관 도마뱀. 코에서 머리 사이에 소리를 내는 관이 있다고 해서 지어줬죠. 몸길이 10m에 입이 오리처럼 튀어나온 공룡이랍니다. 그럼 쟤는? 키 밖으로 사우루스랍니다. 가장 큰 도마뱀이란 뜻으로. 몸길이 9m에 같은 오리부리 공룡이에요. 이름표를 달아주니 외울 필요 없어. 제일 좋다. 쟤들도 알려드릴까요? 그래, 말해봐. 드로마이오사우루스. 달리는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세 공룡 모두 이곳 캐나다와 미국에 살던 백악기 후기 공룡이랍니다. 그렇군. 약간 까칠하더니만 빛이 너 애교 만점에 똑똑하고 마음에 든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빈치 오빠, 최면에 완전히 걸리셨나 봐. 잡았다! 호디야! 몽골에서부터 쫓아왔나봐! 빈치 형도 나쁜 악당이 되었으면 어쩌지? 기이한 공룡 탐험 20화! 엄마가 된 사우롤로푸스 편도 많이 기대해줘! "맞겠다. 난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고. 가만두지 않겠다. 공격! 다! 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뚜라뚜라 잠깐! 가지 마. 이러다 들키겠어. 푸구나. 그 자는 최면을 걸기 때문에 들켜서는 안 돼. 투명 망토만 있다면 눈에 띄지 않고 빈치한테 갈 수 있겠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아직은 미완성이구나. 아! 두 약품을 섞어 정확히 이 색을 만들면 된다셨어. 이제 천에 적시면 된댔지? 박아야, 도와줘. 뭐야? 다 보인다. 저기, 이 사람 아니야? 어떻게 공룡 시대에 인간이 있을 수가? 네가 아는 애들이지? 아니요, 모르는 애인데요. 그래? 저 새! 특이한 게 탐난다. 잡아와. 까! 어쩌지? 맞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차분히 방법을 찾아봐. 그래, 차분히 생각해보자. 아, 옳지! 에잇! 깜짝이야! 아우, 아까워라! 어구, 내가 받아줘야겠다.
네,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씨, 야, 이 바다. 뭐냐, 이 조그만 녀석. 왜 이래? 아, 비켜! 이를 내놔! 생긴 게 진짜 괴상하군. 무슨 새지? 새가 아니라 인룡이에요. 공룡이 살던 시대 하늘을 나는 파충류를 인룡이라고 하죠. 아, 인룡이다. 이름이 뭔데? 악마. 이름 한번 딱 마음에 드는군. 너는 이제 내 부하다. 날 봐. 누구? 너는 이제 내 말만 듣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니. 저렇게 최면을 거는 거구나. 다행히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넌 못 본 것 같구나. 근데 잠시만. 어떡해.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어서 둥지러. 우와, 알천지네요. 제가 빈 둥지를 찾아볼게요. 그래. 사우로, 힘내. 내가 옆에 있으니 겁먹지 말고. 사우롤로푸스 아기가 나오기 직전인가 봐. 다음 편에선 무사히 빈치 오빠와 아기 공룡들을 만날 수 있겠지? 응. 기이한 공룡 탐험 21화 백악기 캐나다 공룡 편도 많이 기대해줘.